C1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지성에다가 모발이 좀 굵어요. 근데 오늘 히피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모발 진단을 했고요. 10분 방치해서 지금 2차 연화에서 열처리까지 했는데도 모발이 많이 늘어지죠. 히피펌을 하기 위해서는 히피펌도 마찬가지로 연화를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친 연화라고 해서 pH 9.5짜리 강꽃을 펌제로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의 C1이겠죠? C1, pH 9.5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또 2차 연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해서 열처리하고 나서 살짝 걷어내주세요. 걷어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pH 9.5짜리 pH C1 네, C1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깨끗이 세척을 하는 거예요. 샴푸가 이제 깨끗이 물로 세척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어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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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로또 열 체크하고요. 잭 뺐어요. 뺀 상태에서 조금 더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파마종이 세 장을 이렇게 덮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임 덮개를 자,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씹어주시면 조금 더 컬이 어때요? 더 탄력 있는 히피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